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까지를 대독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만약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배가 없다면 나는 절망적인 인간이다. 예배가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신령한 교제를 가지고 어떤 은혜든지 받을 수 있고 어떤 감사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예배는 최고의 신령한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성경에 내가 내 백성을 지은 것은 내 백성으로 말미암아 찬양을 받으려 한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찬양을 받으려 한다. 찬양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은혜에 베푸신 감사에 우리의 모든 인격적인 감성을 총동원한 인격적인 예배예요. 근데 사람들은 찬양이 별것이 아닌 줄 알아요. 그래서 찬양하자고 해도 뭐 찬양은 뭐 찬양대나 하는 것이지 이런 사람이 있는데 마님 앞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내가 내 백성을 지은 까닭은 찬양을 받으려고 지었고 호흡이 있는 자는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말했고 시편은 크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인데 우리가 이걸 무시해버린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의도를 우리 스스로 짓밟을 때 주님 뵙는 그날 너 무엇에다 왔니? 바로 이거야. 그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연세중학교 윤석준 목사가 찬양을 지긋지긋하게 못 오는데 찬양을 그렇게 열심히 하게 하고 나도 찬양하는 이유는 인간을 통해서 찬양 받으시려고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나로 이루고 싶은 거야. 이번 성탄절 칸타타에 1만 명이 찬양하기로 했는데 여기서 뭐 나야 뭐까지 꾸고 안 해도 되겠지 그런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서 벗어난 사람이요. 한번 읽어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또 시편을 보면 야 박수 치면 찬양해라. 그리고 또 모든 악기를 총동원해서 찬양해라. 그래서 구약시대는 모든 악기를 총동원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저 찬양하는 저 찬양대에 들어간 저 마이크 값이 얼마냐? 엄청나. 늙은 나 같은 거 팔이야 저거 못 사. 누가 사가가지다 사갈 사람 아무도 없어. 혹시 지나가다 이제 남들이 사가면 연세중앙교인들이 사올지 모르지. 사갈 사람 아무도 없어. 예, 저 피아노가 예 빠지올리 저 피아노 한 대가 예 예술의 전당에도 없고 시민회관에도 없는 저 우리나라에 아무데도 저런 피아노 없는 데가 없는 3m 8cm짜리 피아노 여기는 예술의 전당이나 시민회관에 있는 피아노는 갖다 놔야 이 큰 홀에 울리질 못해요. 그래서 한번 갖다 놔봤어 여기다. 근데 피아노 치는 사람들이 안 된대. 왜 안 되냐? 카바가 안 된대. 이 큰 고래. 그래서 카바가 안 돼서 저 갖다 놨는데 찬양하는데 왜? 하나님이 찬양받으려고 했다. 그게 여러분들은 인간이라는 악기는 전부 다 소프라노, 테너, 베소, 엘토가 나오게 만들어줬어 하나님이. 어느 부서든지 가면 찬양하게 돼 있는 게 인간이야. 호랭이 특수발 깨지는지도 합하면 좋은 화음이 나와.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어떤 소리가 나오든 상관없어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는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다 이 말이야. 중요하죠. 중요해. 자 여기 예배가 나왔어요. 예배가 잘 들어요. 예배가 뭐냐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에서 다 같이 큰 소리로 예배는 서비스다. 서비스요. 자 예배라고 말할 때 잘못 오해하면 일방적인 인간만 생각할 수 있어. 예배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있어야 하고 받는 자가 있어야 돼. 받는 자가. 근데 예배를 받는 자도 인격적이야 하고 예배를 드리는 자도 인격적이어야 한다. 아멘이 소풍 가서 중요한 얘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을 때 찬양을 받으려 지었다. 이 말이 예배 받으러 지으셨다. 예배 받으러 지으셨다. 응? 인간을 창조해서 만약에 우리 보고 너는 호랑이 밥이 되어라. 그러면 호랑이한테 물려주지 않겠어? 근데 그것들을 지배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모든 만물을 다 주셨어. 그러면 우리는 평생에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든지 인간의 한계 안에서 감사해야지. 여기에 은혜 받은 자가 감사를 알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서비스라 이 말이요. 예배 속에 감사가 없는 예배는 그 사람은 은혜를 안 받고 종교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종교생활. 우리 교회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왜 웃겠어? 자, 오전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안 드려. 그 사람 종교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오전 예배, 저녁 예배, 3일 예배 안 드려. 그 사람 종교생활이에요. 물론 거리가 멀어서 거기서 예배 드릴 수도 있어. 각 기도 저 예배 줘서서. 자, 금요일 철야 예배 드리고 금요일 철야 담미 돼 있어도 안 드려.
그 사람은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라면 은혜 베푸신 분에게 죽을 때까지 이 은혜로 지금도 살고 과거도 살고 장차도 살았기에 죽을 때까지 예배하며 살아야 된다. 그리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예배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요. 근데 우리 조상 아담이 그 말 들었어? 감사한 줄 알았어? 응? 여러분 그렇게 큰 은혜를 베풀었으면 감사한 줄 알아야지. 응?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은혜 받기만 하고 예배할 줄 몰랐었네.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받으면서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서비스도 없지요. 그러나 아는 사람은 감사 안 할 수가 없어. 감사 안 할 수가. 응? 이게 예배야. 자, 그런데 우리 조상 아담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예배가 끝났어. 그래서 마귀 사단 귀신의 지배를 받으며 죄 아래서 죽으면 지옥, 죽으면 지옥. 그래서 예배가 끝난 인간이 얼마나 불행한 인간이냐. 우린 예배 시간만 되면 예배라고 생긴 데는 다 모이는 것이 뭐냐. 나는 주님의 은혜가 지금도 건재합니다. 난 지금도 은혜 받고 있어요. 나는 그 은혜 감사해서 예배 안 드릴 수가 없는 신앙 양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멋진 고백이지. 멋진 고백. 이런 고백이 팍 터져나와야지. 그런데 예배가 끝나니까 이제 죄 아래서 가인부터 아벨까지 제사를 드네요. 제사와 예배는 달라. 응?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와서 연세중앙교회 재단이 왜 교회가 지금 재단이야? 우리의 제사를 왜 지금 제사야? 그 사람은 아직도 예배가 뭔지 재단이 뭔지 제사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야. 예수님 오신 이후에 제사들이라고 말하지 않았어. 아까 본문에 말씀했을 때 수가성 우물가 여인에게 말했는데 너희는 산에서 예루살렘에서 제사했지만 집을 치어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이때야. 하나님은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지금은 예배 때지 제사 때가 보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제단 쌓으러 간다. 요새 기도, 기도 제단 쌓으러 간다고. 여러분, 제단이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한 군데나 있으면 말해보세요. 그건 히브리서 가서 있어요. 옛날에 구약을 말할 때 쓴 얘기예요. 없어요. 복음서에 한마디 없어요, 제단 얘기가. 그때는 죄를 범한 아담 안에서 이제 신령과 존경으로 예배할 수가 없으니까 짐승을 잡아. 노아도 짐승을 잡고 아브라함도 짐승을 잡고 모세도 짐승을 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짐승을 잡아.
회잡느냐? 여호와여, 하나님의 은혜를 극진히 입고 창조되어 만들어진 축복받은 인간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마귀 말 듣고 선악과 먹고 하나님의 원수가 됨을 이 짐승을 보시오. 지금 짐승이 피 흘립니다. 이 짐승을 내가 직접 잡습니다. 근데 이 짐승이 내가 짐승처럼 죽어야 할 죄인이요. 이 짐승의 죽음의 피를 보고 내가 짐승처럼 죽어야 할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나의 죄를 용서해 주고. 그래서 용서받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속죄받는 제사가 아니요, 용서받는 제사.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이끌어 나와요. 계속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얼마나 진실해야 되냐. 여호와여, 이 소가 죽듯 이 양이 죽듯 나는 꼭 죽어야 할 죄인인데 내가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아 죽음을 면치 위하여 저주를 면치 위하여 이 짐승을 저주하고 죽입니다. 내 죄를 낱낱이 짐승의 머리에 손 얹고 안수하여 전가합니다. 그러니 주여, 이 짐승의 죽음은 내 죽음입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짐승의 죽음 앞에 자기 죽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제사를 받으면 그 사람이 저주에서 해결되고 안 죽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는 항상 죄인이 양을 잡아가지고 손을 잡고 올 때도 머리에 손을 덥석 얹고 여호와여, 내가 이렇게 양이 죽듯 비둘기가 죽듯 소가 죽듯 수양이 죽듯 죽어야 할 죄인인데 이렇게 이런 죄를 졌습니다. 다 내가 죽을 대신 짐승에게 전가합니다. 내가 이렇게 꼭 죽여야 할 놈임을 나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해서 제사장에 들어가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받으면 용서받은 것이고 용서받지 못하면 바로 저주로 온다 이 말이야. 저주는 무서운 것이라 이 말이야. 야, 이런 제사 시대가 이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열리는 거예요. 예,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고통을 앞에 놓고 아버지의 이 쓴 잔이 내게서 비껴 지나갈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에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마지막 날에 살려내는 이것이다.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짐승이 죽은 것은 예수가 와서 그렇게 죽을 것이다. 우리가 선악과를 봐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럼 정령 죽으리라. 다시 살아날 가망성이 없는데 우리는 살아났잖아. 우리는 살아났잖아. 왜 정령 죽으리라고는 죽음을 누가 이루었기에? 예수님이 이루었기에. 정령 죽음이 이루어지는 순간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거야.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을 때도 벌써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할 때, 그래서 예수님은 만세전부터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된 자라는 거. 그래서 여호와 이레, 다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준비됐다 이 말이요. 이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줬어요.
아브라함아, 예, 독자 이삭 데리다가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려. 이 번제는 죄를 짊어지고 죽어가는 양이야. 죄를 짊어지고 죽어가는 수양 소 짐승이다 이 말이야. 죄를 짊어지고 죽어가는 양처럼 죽여라 그 말이야. 아브라함은 아무런 말이 없어.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 왜?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할 인생임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데리고 갑니다. 종들에게야 장작 짊어져라. 응? 그 장작을 끄둥대고 짊어지고 모리아산 중턱 이 7분능선쯤 간다. 9분능, 8분능선쯤 간 다음에 물어 이삭이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나요? 재물은 어디 있나요? 이 소리 들을 때 아버지가 네가 재물이야. 너 잡아서 바쳐야 돼. 너 죽여야 돼. 그냥이 아니잖아. 칼을 뺄 때 순간에 목만 쳐서 죽이는 게 아니라 뭐 뼈다구를 추려 각을 떠서 불을 살라 하나님께 올려야 되니까 아비가 자식을 잡아야 되는 이 상황적으로는 하나님이 못할 일 하신 거 아니냐 이런 정도로 될 만큼 힘들었는데 그때 뭐라고 말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너를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갔어. 올라갈 때 중턱 저 거의 올라가서 종들에게 너들 다 내리가. 이삭아 네가 장작 더미를 짊어져라. 그가 불타서 죽어야 할 불덩어리야 그게. 올라간 다음에 아들을 꼭꼭 묶고 아무 소리 없이 묶이는 거야. 아무런 변명이 없어. 왜 그러냐 할 것도 없어. 그때서 깨달았으니까 아, 내가 재물이었구나. 내가 재물이었구나.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도 아무런 말이 없어. 아무런 말이 없어. 나와 여러분을 살리려는 재물이 되셨어. 제사가 끝나버렸어. 그때 아브라함이 묶어서 장작 위에 올려놓고 얼마나 정말로 지금 아브라함은 뭐 다른 기대가 없어. 그냥 죽여서 바치는 거야. 아브라함은 다른 기대가 없어. 이제 장작을 묶고 장작을 싸놓고 묶어서 이삭을 놓고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오? 여러분 보세요. 그까지는 뭐 아버지 백사가 넘었는데 밀어붙이고 떠내려와도 되는데 뭔 일이 와? 왜 그러느냐? 아버지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사시는 모습을 볼 때 단 한 번도 아버지 말을 고역하는 걸 보지 못했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것만 봤어. 제가 오늘까지 잘 보세요. 우상의 재물, 우상 숭배,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거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두드려 맞아가면서 죽음을 수없이 감행하면서 지키는 현장의 모습을 제가 봤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안 되는 거야. 슬쩍슬쩍 못 넘어가는 거야. 왜? 주님이 보고 계시잖아. 주님이 보고 계시잖아. 야, 우리 노래도 주님이 보고 계시잖아. 뭐 있지 않냐? 한번 찬양 한 번 하자. 주님이 보고 계시잖아. 거기 띄워라. 주님 주시소 이 몸에서 감사하시고
사심 없이 칼을 빼는 거야. 전혀 사심 없이. 저도 어떤 때 우리 교장들이 눈이 쏙 들어가고 피곤한 모습을 보면, 야, 힘들겠다. 이들을 어떻게 해야 좀 건강하게 해주고, 이들을 어떻게 해야 좀 힘이 나게 해주나. 그러면서 나 혼자 사적으로 많이 걱정을 해요. 그러면서 내 속에, 이게 혹시 사심 아니야?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는데, 이거 내가 사심 아니야? 이거 사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때.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심 하나도 없이 칼을 빼 묶여서 들어갔어. 그 모습을 눈을 부릅뜨고 아들이 보고 있어. 아버지, 칼날에 내려오면 끝이야. 칼날에 내려오면 끝이야. 내려오는 순간은 0.001초도 안 돼.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아브라함아, 부르는 순간 손이 멎어버렸어. 안 모졌으면 첫째 그냥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거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어. 네가 내 말에 절대 복종하는 줄 알았어. 알았어. 저 수풀에 가면 흰눈굴에 걸린 사냥이 있어. 그거 잡아다가 대신 번제로 드려. 나와 여러분이 죽어야 하지만 주님 앞에 순종하며 충성하며 참으로 살기를 원하며 믿음 앞에 있다면 우린 내 대신 죽으신 예수가 있다 이 말이야. 같이 예수는 정녕 죽어야 한다. 누가 죽어야 해요? 그게 누가 죽어야 해요? 창세 이에 모든 인간이 싹 죽어야 되는데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는 순간에 이루어지자마자 이 사실을 믿고 회개하고 믿는 데는 죽음이 끝나버렸다. 지옥이 끝나버렸다. 형벌이 끝나버렸다. 마귀가 지배할 능력이 끝나버렸다. 사단이 억압할 권세가 끝나버렸다. 너무 감사하지.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앞에 어떻게 서비스를 하느냐, 이게 예배야. 어떻게 서비스를 하느냐, 이게 예배라니까. 여러분, 이 주님 앞에 아까운 것이 있다면 당신은 아직도 미안합니다. 구원의 문턱에 못 들어온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 이번 앞에 아무것도 아까운 왜? 아니, 지구상에 나 위해서 죽어주신 분 앞에 그분이 안 죽었으면 내가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데 지옥 가서 불타서 없어져 죽어버려버린다면 아직 그 순간이니까 상관없어.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지.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 소름 끼치는 문제를 해결했다. 숙제가 뭐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하느냐. 주님이 너 위해서 거짓없이 십자가에 달려도 나 하나 살기 위해서 깔끔하게 구리가 때리든 찌르든 상관없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고 오직 나만 사랑하고 아버지 저들이 몰라서 그대요 저들의 죄가를 용서하소서 다 이루었다 하신 순수하고 인류가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진실한 그 마음으로 필요했으니 나도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앞에 순수하고 진실하게 몸들이듯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것이 예배라 이 말이야. 예배. 근데 우리 성도들이 예배하는 태도가 아주 안 좋아서 오늘 예배에 관해서 몇 줄을 하려고 생각하다 충동 전도주의 때문에 못하고 지금 쌓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피쏟아서 나 위에 죽어 목숨 내놓던 짐승이 죽어서 고기가 되던 내가 주님 앞에 참으로 내 몸을 몸과 마음을 다 주님으로 드려지는 것이 예배야. 예배. 이제 신령과 진령으로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예배 때마다 주님이 찾으시는 자로 발견돼야 된다 이 말이오. 발견. 이게 예배 와서 시험 들고 뭐 설교가 기네 짬네 소리였지 뭐 저 사람 때문에 기분 나빠서 교회 못하고 이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이야. 어? 여기 참석했기 때문에 예배가 아니야. 주님 앞에 분명한 서비스가 올라가야 되고 우리가 주님으로 받은 서비스가 얼마짜리야? 응?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서비스가 얼마짜리야? 육체가 살아가는 길에 모든 만물 다 주셨어. 그 하나님을 마귀와 더불어 도전하고 온갖 못된 짓도 하나님 원수편 마귀편 들어서 지옥가야 마땅한 것들 하나님 아들 죽여서 아들은 자기 목숨 죽였던 나를 구원했어. 이분에게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해야 되냐? 천번 만번 죽어도 우리는 참으로 갚을 길 없는 은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큰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주를 향한 순교로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거 이런 거.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배 드리고 그렇게 예배 드리느냐고. 기왕이 예배 드릴 배야.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얼만큼 서비스 했느냐.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서비스를 받아가며 숨쉬고 살고 있다. 나는 지금도 예수의 피의 공로 앞에 회개하며 거룩하게 의롭게 살고 있다. 그 피는 영원히 내 죄를 사하시며 천국까지 안내하신다. 그리고 말씀을 주셔서 지금도 죄를 깨닫고 불의를 깨닫고 마귀 사단 귀신 역사를 깨닫고 내가 그들과 이기고 싸우고 진 것은 회개 세계라고 이렇게 큰 불가능을 해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다. 나는 이것을 무엇으로 감사해야 되느냐.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참으로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돼야 되는데 3일 예배 때 봐 사람 얼마나 오나. 3일 예배 때 봐. 오려고 맘먹으면 왜 못 와. 금요철회 때 봐 사람 얼마나 오나. 오려고 맘먹으면 왜 못 와. 마음을 놔야 먹지 않지. 나는 뭐니까. 나는 직장이 늦게 끝나니까. 나는 배고프니까. 그거 다 핑계되는 건 마귀 역사예요. 주님이 나 위해서 죽어서 피 흘린 서비스는 아프니까 힘드니까 찔리니까 죽으니까 안 그러셨어. 깔끔하게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려 나 위해서 죽었어. 비굴한 사람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비굴한 것들은 큰일을 안 해. 비겁한 것들은 큰일 안 난다니까요. 우리는요 밤낮 주여 내가 큰일하게 도와주세요. 너같이 비겁한 것도 무슨 큰일하겠어 생각해봐. 목숨은 비겁하지 않은 자가 목숨 주신 주 앞에 내놓는 거야. 착각하면 큰일 나. 알아들었으면 아멘 합시다. 지구상에 나에게 참으로 누가 집 한 채만 사줬다게 봐. 너무 감사하지. 너무 감사하지. 자식 대학 등록금을 대줬다게 봐. 너무 감사하지. 근데 사람이 할 수 없는 죄 문제, 마귀사단 귀신 문제, 죽음 문제, 지옥 문제, 저주 문제, 이 문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 위해서 죽어서 해결했다 할 때 내가 그분에게 서비스 하지 말라게도 감사의 서비스, 찬양의 서비스, 순종의 서비스, 충성의 서비스 왜 하지 말라고 하냐. 내가 받은 은혜가 큰데 나도 양심상 갚을 거 있잖아. 나도 양심상 감사해야 되잖아. 그래서 주를 향한 예배라는 서비스는 아무도 말릴 수 없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 정도로 서비스합니다. 예배가 뭔지 알겠나요? 우리가 찬송 부를 때 나가 든 죄인 살리신 주의 고마워 이러한 생명 찾고 광명을 얻어
죄악에서 건지신 주 눈물을 흘린다.
천국 간 다음에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큰 은혜 더 깨닫고 마음껏 드리고 마음껏 충성하고 마음껏 순종하고 마음껏 감사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주님이 피 흘리신 분량을 채울 수는 없지만 주님의 피 흘리신 죽음의 분량을 내 가슴에 끌어안고 내 인생을 팍 쏟아 주님을 섬길 걸. 그래야 때는 늦어서 주님과 관계 속에 아픔 밖에 서 있겠어요. 만약에 지옥에 간 다음에 그럴 줄 알았으면 우리 목사님이 날마다 천국 지옥 얘기를 그저 용수령의 얘기를 애달게 하고 있는데 이야 내가 예배 잘 드릴 걸. 예배가 무엇인지도 몰랐네. 죄만 왔다 갔다 하면 예배인 줄 알았네. 아니잖아. 그런 서비스가 있어야 예배야.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서비스 하셨어. 천지 만물을 주셔서 내 육체가 살 수 있도록 서비스 하셨어. 아들 주셔서 내 영혼이 지옥 갈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살찢어 내 탈을 받아먹고 내 피를 받아 마셔 이렇게 서비스 하셨어. 아멘 합시다. 그럼 당신은 주를 위해서 무슨 서비스를 했느냐. 예배가 뭐냐. 은혜 베푸신 주님과 은혜 받은 내가 은혜 베푸신 주님의 가장 진실한 그 사랑의 상사점에서 은혜 받은 내가 가장 진실한 감사의 상사점에서 거기서 만나는 게 예배야. 예배. 구약시대 제사는 어떻든 용서받고 저주를 면하고 내가 죽음을 면하겠다. 육체적 영적 큰 아주 어떻든 간에 현실 속에서 하소서 교주를 면해보자. 그러나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피 흘리고 피 흘려 죽어서 내 죄를 다 담당하고 이제는 성령님 내 안에 오셨으니 하나님 내 안에 모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잘 섬기며 살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 모신 분 아멘합시다. 내 육신의 삶은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 성령님 내 안에 모시고 평생을 잘 섬겨 예배가 승리하고 우리는 모두가 다 육체에 끝나는 그날 그 성령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야. 영원히 사는 거야. 그런데 찬양하지 않은데 다가 기도하지 않은데 다가 여러분 기도가 뭐요? 응? 주님이 나에 주겠다고 서비스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안 믿어주는 사람은 못해요. 응? 기도가 안 믿어주는데 예수님이 피 흘린 건 어떻게 믿어줘? 기도하면 준다는 응답이 안 믿어주는데 예수님이 피 흘리고 나를 구원하신 것은 어떻게 믿어줘? 성경은 단 한 가지가 믿어지면 다 믿어져야 되고 그 율법도 하나를 범하면 싹 범하는 줄 알겠다니 우리 정신 바짝 차려서 정신의 예배는 성공자가 돼야 한다. 성경의 예배의 실패자들이 망한 사례가 한두 곳이야. 한두 곳이야. 말라기서를 봐. 이사야서를 봐. 자,
너들이 나에게 드리는 제사는 계목을 꺾어 계피를 바치는 것과 같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본인이 그 정도로 하나님을 우롱하고 깔보고 무시하고 짓밟으면서도 본인이 그런 줄을 모르는 비참한 채우.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했어? 적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제자의 이름으로 떠줘도 상을 잃지 않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은 다 예배야. 전도도 예배야. 기도도 예배야. 섬김도 예배야. 사랑도 예배야. 그래서 나는 평생에 죽을 때까지 예배로 살다 예배로 죽어야 돼. 결심하시면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그걸 못 오고 예배드렸다 하면 누가 굳이 듣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눈빛을 보면서 전 순간적인 진실이 일어나면 그만이다. 이러면 안 돼. 내 속에 악한 원수 마귀 사단이라는 지배대가 없어져 버려야 해.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 충만이 내 안에 성령님께서 인격적으로 다 나를 장악하시고 어느 틈도 끼어들을 수 마귀 사단 귀신 역사가 끼어 육신의 소욕과 정욕에 끼어들을 수 있을 만큼 여기 모이들어가 없어. 충만. 그래서 성령 충만이란 말은 하나님의 인격으로 충만해서 어느 것도 감히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넘치도록 충만해라. 아멘 합시다. 이렇게 충만하면 예배할 수밖에 없어. 내 몸은 주를 위해서 정말로 완전히 살아있는 예물을 목숨으로 드릴 수 있어.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이오. 예. 오늘 아침인가 어저께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가 설교할 때 내 모습을 보니까 요새 살이 좀 많이 빠졌더라. 우리 수행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감사하냐. 다른 사람들은 말이오 일 안에서 투시 날쪘는데 참 주님 일에서 이렇게 목사님 저 미국의 집회 갈 때만 해도 괜찮았는데 갔다 와서 살이 좀 빠지고 저 인도 갔다 와서 살이 좀 참 감사하지. 두실 살찐 것보다 이 육체 죽음은 뭐요? 한 줌의 고름이 되고 마라. 풀이 빨아먹고 잡초가 빨아먹는 고름이 되고 만다니까. 이거 살아있을 때 고름 되기 전에 신령과 진경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데 써야지. 큰 소리로 아멘 주며 써야지. 응? 여기 연세 같은 어르신네들이요, 내가 항상 말하고 싶은 게 뭐냐. 예, 나는 어른이다. 섬김을 받아야 된다. 대접을 받아야 된다. 이 사고를 버리고 예수님도 나 위에 피 흘려 죽었으니 나도 교회 와서 섬기고 사랑하리라고 작정하고 자리 앉는 것도 본을 보이시고. 왜? 천국 갈 날 얼마 남았으니까 더 마음을 여이면서 조심스럽게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지 않냐 이 말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노인어른들에게 얼마 살날 얼마 남았으니까 철저하게 공경하고 잘 섬겨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천국 가게 해야지. 우리 목적이 천국이다 이 말입니다. 천국 못 가면 오늘까지 교회 다닌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오. 설마 그렇게 다니고도 지옥 가겠냐? 교회 다닌 사람은 남녀노예를 막느라고 싹 다 지옥 가야 돼. 예수 믿어야 돼. 할렐루야. 예수 믿어야 돼. 여러분, 나는 윤석준 목사가 숨 쉬고 있을 때 여러분에게 설교가 있을 때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오셨으면 그때 전부 다 손에 손잡고 막 공중에 가서 우리 주님 만나는 그 기쁨 내가 생각을 한두 번 해보는 게 아니오. 그때 근데 그때 땅에서 올라오고 싶어도 못 올라오는 사람 쳐다보고 저걸 어떡해 저걸 어떡해 저걸 어떡해. 때는 늦었어.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때는 늦었어. 아까도 우리 청년들에게 말했잖아. 여러분 저 이북에 김정은이가 3년 후에 청와대다 임금기를 꼽겠다. 여러분 이거 지나가는 소리로 들으면 안 돼. 헛소리로 들으면 안 돼요. 옛날에 김대중 정권 때 저 이북 사람들에서 뭐라겠느냐. 서울을 불바다 만들고 왔다고 했어요. 가짜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정권 때 준 돈으로 핵무기를 만들어서 서울 불바다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저들의 말을 저들이 가진 화학무기는 대한민국을 몇 번 없애버릴 만큼 준비되어 있어요. 저들이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화학무기요. 지금 이 시기 돼서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전쟁이 붙어서 미군이 만에 하나라도 전시작전 통제권을 가지고 떠나고 중간에 여기서 이 나라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그래서 지금도 계속 가면서 좌파들이 국회의원들도 봐 아무튼 전시작전 통을 왜 인수받으려고 하냐 뭐하냐 그 전부 다 그놈들이여 정신 차려야 돼. 전시작전 통제권 분명히 미국이 가지고 지켜줘야 돼. 네. 여러분 지금 중국이요 압록강 주변에 여기다 병사를 40만 명 병에 아주 특수부대 지금 거기다 지금 전진 배치하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뭐 때문에 거기다 전진 배치하고 있어요. 지금 점점 상당히 위험한 시기에 접어들고 있을 때 여러분들 속에 국가관이 있어 신앙관이 있어 경제관이 있어 사회관이 있어 윤리관이 있어 도덕관이 있어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예배관이 있어. 여러분 우리 송장같이 껍데기만 댕겨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우리 정신 바짝 차려서 나라 지키는 유일한 능력은 우리 기독교는 힘으로 지키는 게 아니야. 왜? 절대 의로운 나라를 불의하게 때려부시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셔. 우리 한국 기독교가 죄와 싸워서 이기고 의로워봐. 근데 타원주의, 혼합주의, 인본주의, 현실주의, 상황주의, 자기주의, 이기주의 싹 다 욕심으로 충만해서 어디 한국 기독교 속에 의의가 있더냐 이 말이오. 기대가 끝나는 거요. 황장의 피가 넘어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 전쟁 남은 이북을 도울 패거리들이 그 엄청난 패거리들이 5만 명이 된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지나가는 말로 여러분 들었지만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그걸 두 번 만났어요. 저는요. 두 번 만나서 그에 대한 얘기를 들어볼 때 뭐라고 하느냐. 한국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마저도 저쪽은 다 그놈과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정신 차려야 돼. 우리 정신 차려야 돼. 그날 죽음이 와도 나와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천국 갈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배관이 있어야지. 예배관. 예배관. 예배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서비스 할수 없도록 서비스했어. 나도 그분에게 참말로 내 목숨 다해서 서비스하는 게 예배야. 여러분들은 정말로 주님의 사랑받으신 분 아멘합시다. 사랑만 받아 먹고 사랑하신 이에게 감사와 충성이 없다면 당신은 사랑받은 사실이 없든지 인격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남의 사랑을 짓밟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든지 그렇다 이 말이오. 우리 정신 바짝 차려서 사랑하는 성도요 예배하자 이 말이오. 저희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예배에 빠지는 것은 신앙생활의 용납이 안 됐어요. 우리는 신앙생활 자체가 어떤 예배든지 예배가 빠진 것은 용납이 안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돼. 아 주일날 낮에 갔는데 뭐 아 저녁 예배까지 드렸잖여. 누구를 위해 종호를요? 누구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요? 누구 위해서 드리는 거요? 아니야. 우리는 내가 살려고 드리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내가 살려고 드리는 거요. 예배 드리는 현장은 누구냐? 그가 하나님의 서비스를 받은 자요. 나도 하나님께 서비스할 수 있는 그 증거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감사하게 하고 충성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전도하게 하고 섬기게 하고 전부 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우린 못해. 성령이 오늘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이 충만하소서. 내가 받은 은혜의 분량 이상의 서비스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야 알아들었어요? 3일 예배 안 나오면 안 돼. 금요철에 안 나오면 안 돼. 구역 예배 안 드리면 안 돼. 당신이 별거 다닌 줄 알지. 나는 너 위에 죽었는데 너는 내 죽음을 그렇게 우습게 보냐? 어? 내 죽음을 그렇게 우습게 봐? 여러분 금요철에가 뭐요? 예수님이 나 위에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피 쏟고 목숨 끝난 날이 금요일 날이오. 이날 구역 예배 드려요. 이날 금요일 날이요. 구역 예배는 왜 드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고센 땅에서 마지막 죽음 직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해요. 가서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잡아 피를 문설 주에 바르고 그 안에서 그들은 쓴나물과 양고기를 먹으며 그 밤을 새라. 죽음이 넘어갈 것이다. 예 죽이려는 사자가 가보니까 피가 분절지에 붉게 발랐어요. 왜? 이미 이 집은 죽었다 이 말이야. 우리가 죽어야 할 대신 예수가 죽었다 이 말이야. 여러분 그래서 구역 예배는 피에 정말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삶 속에 인생에 여러분의 영혼에 피를 분절지에 바르는 사람 그 안에서 양고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라겠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먹고 정말로 쓴 나무를 먹어라. 그 나무를 먹고 하나님 말씀을 먹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말씀에서 살라니 쓰고 힘들잖아요. 그래도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라는 거야. 응? 금의 체례 후에 어떻게 나오해서 죽은 피 흘린 그날 자빠져서 테레비 보고 안일무사하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주를 위해 죽지 못하지만 주가 날 위해 죽을 수 있는 은혜만은 감사할 줄 알아야지. 우리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나가서 찬양으로 예배로 걸기하자. 오지 말라 해도 양심상 안 나올 수 없는 거야. 안 나올 수 없는 거야. 3일 예배가 뭐요? 너희가 둘째 날 살림 잘해. 빨래까지 모든 걸 마치고 제3일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와. 출애굽기 18장에 있는 얘기요.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와. 그래서 3일날은 계명 받으러 오는 날이요. 우리는 그래서 어떤 교회는 3일 예배도 없이 금요일차례도 없이고 구역 예배도 없이고 못 없이요. 주님의 십자가에 피가 존재하는 한 못 없이요. 하나님 말씀이 존재하는 한 절대 못 없이요. 아멘 합시다. 그런데 감히 주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날 위해 피 흘리신 피를 무시해 뿌리식 받고 구역 예배도 안 드리고 여러분들이 금요철에도 안 해. 예, 그놈은 힘든 놈의 구역 예배 못 드리냐 하겠지. 저는 수 없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이 예배를 어떻게 변경하든지 상관없어. 성경대로 가는 거야. 마지막에는 이걸 놓고 심판하는 거야. 예, 이걸 놓고 심판해. 한번 어느 사람이 그래. 우리는 예배를 이렇게 없었다고 자랑처럼 얘기해. 없으니까 참 편하다고. 여러분 만약에 연세중기 윤석준 목사가
우리 예배가 1부, 2부, 3부 있으니까 저녁 예배는 없애버리자. 편하겠지. 여러분, 차라리 작두를 몰고 죽는 게 낫지. 어떻게 주님이 내게 주신 예배를 패해. 차라리 나보고 목을 내놓고 순교하라면 순교했지. 예배는 못 패해. 왜? 예배는 주님과 나의 최상의 서비스 속에서 만나는 것인데 주님이 나에게 안 만나면 안 되도록 서비스해 주셨어. 지금도 그분 만나서 회개할 때 제사함의 서비스를 받는다 이 말이야. 내가 불행할 때 기도할 때 응답의 서비스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 지금도 무제한에 무엇이니 구하라 주시마 서비스해 주신다는 거야. 근데 어찌 우리가 예배를 파해. 얼음택도 없는 둘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를 만나도 죽자 사자 예배드리자는 놈을 만나야 어느 순간이가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사는 거야.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내가 3일 예배 못 드렸어요. 금요철에 못 드렸어요. 주일 저녁 예배 못 드렸어요. 오제 예배 못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서비스 못했어요. 엄청난 서비스를 받고도 서비스 못했어요. 1만 명 성가대 그 엄청난 서비스 성탄절 나우에서 피 흘려 죽어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죽으러 오신 그날 내가 어찌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찌 그분을 내가 영접하지 않을 수 있으랴. 찬양으로 영접하며 정말로 서비스로 영접하라고 작정해야 돼요. 두 손만 쭉 들고 예배 잘못 드린 거 회개해요.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드정한 예배가 주님의 은혜 받았고 주님의 서비스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 서비스를 주님과 주님 앞에 돌려드려야 되는데 내가 주님 앞에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그령과 진정의 예배가 무엇인가 아버지 주여가 지시게 충만한 예배가 되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사 나를 주신 주님의 목적 내가 온전히 이루는 예배자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 은혜 대하여 인격적으로 받은 나의 서비스 주님을 향해 서비스 못하다 온전히 이루는 예배자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이렇게 주님은 나를 위해 만나다고 나를 부르시고 부르시는 그 예배에 하나님의 끝없는 서비스를 주겠다고 그렇게 나를 불러주시건만 내가 주님 앞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예배 시간을 지키지 못하며 예배 시간을 간과하며 아버지 예배의 소중함을 망각한 채 아버지 외식적으로 했던 나의 예배 생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사 이제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할 목적 예배를 통해 이뤄낼 목적을 온전히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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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갈 때 나의 인생에 주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주님이 부르시는 모양대로 이를 쓰는 예배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서비스를 거부하고 예수의 생명을 우습게 했던 나의 지난날의 과거 주님 용서하여 주시사 이제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 내가 주님께 돌려드리는 서비스 내가 이런 예배로 주님을 대접하고 지난 세월 잘하는 데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안다고 하지만 은혜를 무시한 채 예배 드리는 자리도 지키지 못할 만큼 파악한 나의 마음 그만큼 주님과 상관없이 내 맘대로 신앙생활했던 나의 죽었던 마음 주님 용서하여 주시사 예배를 내 생명으로 하는 아버지 생각을 갖다여 주셨어서 주님이 나에게 서비스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살기 위하여 매달려 놓으셨는데 내가 살겠다고 나에게 생명 주겠다고 나를 섬기겠다는 주님의 부르심 그 예배를 간과해 했던 나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사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큰 은혜가 나로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이 온전히 전해지는 예배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주님 앞에 은혜 받은 자의 삶 살지 못했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 내가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 위에 목숨 바치는 것까지 나를 사랑하셨던가. 나는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지 못한 채 내 뜻대로 내 식대로 내 맘대로 신앙생활하면서 거짓 신앙생활 잘했다고 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은혜를 망각한 나의 신앙생활, 예배를 하되 예배의 중심을 몰랐던 나의 신앙생활, 그 예배의 소중함과 귀중함을 모른 채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아버지 주님을 오해하며 예배를 예배로 여기지 못하고 아버지 나의 정욕을 채우기에 어쩔 수 없이 저주었던 나의 생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과 아버지 진리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성령과 진실로 신령과 진정으로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모아주시는 예수의 살을 예배를 통해 모아주시는 예수의 생명을 내가 받아들이는 길에 내 생명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사내신 것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막연하게 예배 후 예배 드렸다 이제는 실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하게 성공하고 예배하고 성공했다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주님 그 주님의 심정과 살리고자 하는 그 주님의 심정에 난 또한 살고 싶어서 난 또한 살고 은혜 감사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 부르신 주님에게 응답하고 원합하는 자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여 주이사 나를 지으신 목자 나를 통해 주님 영광 받겠다 찬양 받겠다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니 나에게 부담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 앞에 교회 앞에 자발적인 반응이요 진실한 반응이요 내가 할 수 없게 성령이 나를 장악하여 주시사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사 주님 앞에 내가 재물처럼 나는 강물 없고 주님아 주님이 원하는 모양대로 나의 죽을 사정 하나하나 내놓고 행위를 통해 복을 찬양을 통해 주님 기쁘시게 말씀을 통해 생명을 공급받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원합할 수 있는 자 그 양심이 살아있는 자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사 나는 내 뜻대로 잘했다고 하지만 결국은 나는 주님과 상관없는 자요 나를 사랑하고 은혜 주시는 주님의 심정과 상관없는 자임을 내가 고백합니다. 그랬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사 이제는 예배를 통해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통해 주님의 사랑 받아들이는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믿음의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사 주님이 나위에 빌리신 속죄의 서비스 교회의 서비스를 내가 받고 이제 내가 내 생명 바쳐 주님 사랑하리라 주님 원하는 자리에서 주님께 이루리라 그렇게 주님과 상관 있는 사람 주님께 이루는 서비스를 내가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명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지난날의 갈못된 예배 습관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예배를 통해 주님께 나가지 못했던 교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사 이제는 주님 원하는 모양으로 주님 바란 뜻으로 내가 나를 버리고 주님 은혜에 젖어 예수 피의 은혜 감사하여 주님 생명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주님의 그 진실 앞에 나도 그 진실한 서비스를 받았으니 이제 나도 진실한 서비스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뜻을 내가 이루리라 나를 주신 목적을 내가 이루리라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 원하는 예배자 주님이 부르신 목적을 이룬다 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어제는 예배를 간구하며 주님의 부르심을 간구하며 예수의 자리를 간구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서야 되는 모습 내가 이제 알고 발견하였습니다. 다시는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통해 내가 본 나를 통해 예배를 통해 아버지 나의 빌리신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 그 은혜 안에서 속잠을 받는 자, 그 은혜 안에서 주님 뜻대로는 자들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진실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신령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없게 부르신 성령, 나를 부르신 주님의 목소리에 반응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그러한 예배로 나를 부르신 주님, 나를 보내신 주님, 내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나의 인생의 목적을 예배를 통해 이루고 발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주님의 예배자가 되렵니다. 이제는 속잡게 도와주시사 세상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은 얼마나 우리가 위험한 때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저 이북이 만약에 생화학 무기를 살포하면 어느 순간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한 줌의 흙이 됩니다. 핵무기를 아버지 하나님이요 쏜다면 우리는 다 불로 익어 어디가나 없어졌을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영혼의 때를 분명하게 준비하고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 주님이 내게 역사하신 서비스 얼마나 대단합니까? 나는 갚을 길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감사하며 예배로 갚게 하옵소서. 전도로, 충성으로, 순종으로, 서로 섬김으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째 설교를 듣고도 지나가는 말로 듣지 않게 도와주시고 꼭 승리로 듣게 도와주시옵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방해꾼 마귀사단 귀신은 졌습니다. 주님만 이겼습니다. 오늘 마귀사단 귀신아, 너 미혹한 영아, 어떻든 예배 못 드리게 하지 너, 감사 못하게 하지, 그리고 영혼의 때를 생각하지 못하게 하지, 세상 돈 명예 권세는 눈이 밝아지도록 쫓아다니게 만들고 교회는 아주 그냥 그저 종교생활로 만들지. 네가 그랬어. 넌 떠나가. 넌 떠나가. 질병 들고 떠나가. 고통스러운 질병 들고 떠나가. 가난 들고 떠나가. 온갖 성도들을 괴롭히는 영육간의 생각 다 들고 떠나가. 집합 가지고 떠나가. 우상 숭배 가지고 떠나가. 속세기는 자식 속에서 떠나가, 남편 속에서, 아내 속에서 떠나가, 부모 속에서 떠나가, 직장에서 떠나가, 사업에서 떠나가, 육체에서 떠나가, 생각에서 떠나가. 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느니 떠나가라. 말씀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마귀사단 귀신은 졌습니다. 주님만 이겼습니다. 승리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